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다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HG 라고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2년 2월 25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14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14,0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시드! 네, 파일럿은 앤드류 발트펠트랑 그리고 서브로 아이샤가 함께 동승을 했습니다. 사막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호랑이 같은 그런 색깔로 되어 있죠. 스트라이크 건담을 궁지로 몰아넣은 뭐 굉장한 실력의 파일럿이기도 합니다. 뭐 그 카리스마 자체를 이제 프라모델에 깔끔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비록 이제 실이 조금 들어가지만 일단 설정색을 대부분 재현을 해줬고, 그리고 가동도 이 정도면은 역시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해요. 그리고 설정대로 바쿠보다 큽니다. 같은 스케일인데도. 근데 일부 아주 찔끔찔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목의 관절이나 뭐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자, 그럼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건담 시드에 등장을 하는 사막의 호랑이. 일단 바쿠의 대장기이며 이제 대표격인 뭐랄까 이 확장? 아니 후계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이 앤드류 발트펠트고. 이 형태가 좋네. 그러면은 바쿠랑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쿠 빠밤, 이게 사병기이면서 일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쿠 일단 형태 자체는 호랑이답게 사자인데 이거는 갈기가 좀 더 깁니다. 그 머리도 좀 더 날개가 많아지고 안테나가 생기고 무지막지해졌네요. 특히나 레일포인 거는 빔포로 바뀌었어요. 예, 거기에 날개도 스러스터가 어우야 추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얘는 하나 내인 두 개 달려있네요. 하나가 훨씬 커. 그리고 엉덩이 쪽에도 번이어가는 큰 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이런 점에서는. 그리고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목입니다. 바쿠의 목 관절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갈기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친구 목이 바쿠에 비해 짧고 가동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덕트 가슴? 어깨 쪽에 덕트가 실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몰드가 다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먹선만 넣어도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킹 실로 해서 호랑이 마크와 자프트 마크를 다 넣어줄 수 있고 형식 번호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날개 쪽에도 자프트의 로고와 호랑이의 마크가 다 붙는 형태로 되어 있고 뭐 당연히 빈포 사이에 이렇게 센서도 실로 되어 있죠. 깔끔하죠. 특히나 안테나 쪽이 가장 마음에 드는 형태라고 보는데 끝부분은 실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우면서도 그 인상?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인상을 재현을 잘 해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터펄트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 그래가지고 움직여도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발톱이 근데 또 신기합니다. 호랑이라서 그런가 발톱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원래 바쿠는 발톱이 없습니다. 예, 민둥산이에요. 완전히 발이 바뀌어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그쵸,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리에이션이라고 부를 순 없고 완전히 신규 조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외형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옆 라인인 것 같아요. 이 라인 상당히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라고의 무장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빔 캐논 짜란. 등? 허리? 쪽에 달려있는 거대한 캐논입니다. 말 그대로 빔 캐논이기 때문에 포구 부분은 이제 빔을 발사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쭉 포신이 내려와서 뒷부분에 에너지 팩 같죠. 그 외에 이제 열을 빼내는 덕트도 보이고요. 가운데가 손해식이기 때문에 회전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포신 자체도 위아래로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라면은 바로 이 날개랑 조금 겹쳐요. 앞에서 봐도 겹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신이 마음껏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바쿠 쪽의 레일포가 이 연장 레일포 쪽이 좀 더 작아서 보기는 편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이 연장 빔사벨이 또 달려 있습니다. 바쿠에도 달려 있지만 빔사벨 라고는 좀 특별합니다.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빔사벨도 조금 형태가 다르죠. 얇고 두껍고
길다고 하긴 그렇고 약간 짧은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빔사벨로 이루어져 있는데 끼워보면은 나름 멋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오, 딱 이렇게 칼을 입에 물고 돌진할 것 같은 지금 당장이라도 돌진할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뭐 당연히 무장 재현이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겠지만 가동은 어떨까요?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 관절 아까 잠깐 봤었는데 목 관절 하나하나 내부 디테일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동력선도 곰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살짝살짝만 가동을 하거든요. 넣거나 빼거나 다 할 수 있고 살짝 들어 올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볼 관절이 있어서 옆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부분 다리 관절 부분이죠. 볼 관절이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네, 자체는 깔끔하게 또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목에도 볼관절과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뒷다리 역시 마찬가지로 요 다리 뿌리 부분은 동일하게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볼관절 두 개라서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줍니다. 앞바다리 비슷하게도 돼요. 이렇게 그 정도로 가동폭 자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질만 하고요. 그리고 무릎도 역시나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발목 또한 앞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굽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게 이 바쿠들 보면은 허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를 살짝 빠졌다 살짝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허리가 살짝 헐거워졌네요. 예전에 비해 살짝 연장을 하면은 허리 자체도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몰드도 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지는 맛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진 않고 볼관절이 축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제 편하게 움직여주긴 하는데 바쿠 말고 이 라고우의 등치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감은 있네요. 덩치가 좀 커서 보시면은 이 가슴 넓이 한번 보세요. 이 바쿠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넓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쵸? 그래가지고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특징 기믹을 할 건 없고 질주 형태를 좀 재현을 해볼까 해요. 질주 형태. 그래서 목을 집어넣고 그 발을 앞뒤 모두 굽혀줍니다. 모두 싹 다 다리가 빠졌네요. 이쪽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 다리 굽혀준 다음에 깔끔하게 짜란.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캐터필러를 뒤쪽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딱 맞게 맞춰줘야 돼요. 또 약간 이 자세 잡는 것 자체가 다소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만 한번 잡아두면 나름 깔끔하니까 이쁘기는 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내려두면 질주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막을 질주하면서 적을 빔포로 요격을 하거나 적에게 달려드는데도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상당히 재밌어요. 사막은 뭐 뛰기가 힘들잖아요. 두 발로. 그래서 네 발로 뛴다든가 캐터필러로 돌아다닌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G 라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바쿠와 비교해서 설정대로 몸집이 큰 것 그리고 설정 색을 깔끔하게 그래도 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등등등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선음만 넣어도 깔끔하게 조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